네, 도둑들 살펴보겠습니다. 교도소 동기 두 명이 소형 화물차 안에 있는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다가 구속됐습니다. 가위 하나만 있으면 잠긴 차문을 여는데 30초도 안 걸렸습니다. 조정민 기자입니다.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1톤 화물차 옆으로 다가갑니다. 차 안을 살펴보더니 옷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 운전석 열쇠 구멍에 끼워넣고 수차례 흔듭니다. 불과 20초 만에 문이 열리고 차에 올라타 현금과 함께 블랙박스까지 떼어낸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. 진짜 어이가 없었죠. 아주 완전히 뭐 다 끄집어내고 다 그냥 운전석 쪽에 그 키가 고장이 났습니다. 아예 키가 지금 안 들어가니까. 교도소에서 만난 28살 박모 씨와 21살 김모 씨는 출소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차량 61대를 털었습니다. 박 씨 일당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경보장치가 없는 이런 1톤 화물차를 찾아다녔습니다. 오래된 화물차를 모는 배송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주로 차 안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가위 하나로 훔친 금품 3천만 원은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. 교도소에서 다 먹었어요. 2, 3초면 열리는 것 같습니다. 열기도 쉽고 그냥 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. 경찰은 박 씨와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. TV조선 조정린입니다.